안녕하세요. 산책꾼입니다. 오늘은 제5회 한국출란 무명품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합천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2024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대회입니다. 많은 꽃들이 피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들어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간 같은데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람을 오셨네요. 이곳 체육관에 들어오니까 난향이 가득합니다. 자, 우선 대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대회 대상입니다. 대상은 홍화소심이네요. 두 대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옆에는 특별 대상을 받은 황화입니다. 삼반 소심입니다. 한 대의 꽃을 피웠네요. 조그만한 서반 중투도 하나 나와 있네요. 그 옆에는 삼반 잎변입니다. 잎 끝으로 무늬가 잘 들어가네요. 자, 이쪽에도 무늬가 선명한 삼반입니다. 여기는 중투네요. 큼지막한 화분에 한무더기입니다. 주구마입니다. 특별 대상을 받은 단엽 중투네요. 식감이 정말 좋네요. 이번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주구마입니다. 한 첩 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개화가 다 되지 않았고요. 색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서반도 물이 곱게 들어왔네요. 특별 우수상을 받은 삼반 중투입니다. 꽃이 큼지막한 소심도 나와 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단엽 복륜입니다. 조그만하네요. 홍화입니다. 3반호도 남았고요. 그 옆에는 호피반입니다. 여기는 주구마네요. 꽃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도 멋진 삼반이 보입니다. 여기는 우람한 단엽이네요. 이쪽에는 소심이 꽃대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꽃대가
9대네요. 삼바나입니다. 아, 실감이 정말 좋네요. 오늘 출품된 난초들은 다 전국에서 모인 우명품들입니다. 옆에는 촉수가 많은 복륜도 보이네요. 두 대의 꽃을 피운 황화소심입니다. 중투인데요. 색감이 정말 진하네요. 이번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단엽입니다. 촉수가 많아 보이네요. 호피반입니다. 백호피반이네요. 역시 호피반입니다. 형관아, 이건 봐라. 색감이 다 화려하네요. 이 난초는 중투화로 피었네요. 화형도 단정한 주구마입니다. 옅은 황색에 삼반 무늬 같은 서삼반 같네요. 위로 곱게 뻗은 복륜입니다. 촉수가 많아 보이네요. 입엽성 형태의 복륜입니다. 옆에는 소심이네요. 올해도 소심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우람한 서산반이 보이네요. 역시 홍화입니다. 삼반입니다. 무늬가 100색에 가까워 보이네요. 삼반이 나란히 있습니다. 무늬가 다 화려하네요. 이 삼반은 잎 전체에 삼반 무늬가 쫙 깔려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난초는 서반 중투입니다. 잎바탕색은 노란색에 잎끝으로 삼반 무늬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난초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서호반입니다. 그 옆에는 사피반이네요. 잎이 가느다랗게 생겼는데도 무수한 녹점들이 찍혀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제5회 한국출란 무명품 전국대회 영예 대상 수상자는 홍화소심을 출품하신 김호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대상 김호진, 귀하진 합천군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국제단
한국문화재단과 합천난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제5회 한국출란 무명품 전국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자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17일 합천군수 김윤철 축하드립니다. 우선으로는 1,000만 원 상당의 합천사라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영예의 대상이십니다.